경상북도는 15일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 협력과 도농 상생 교류 확대 강화의 일환으로 대구 상격종합시장 내 총 30억 원을 들여 대구 경북 도농 상생 직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장터는 우수 농산물 산지인 경북과 대규모 소비지인 대구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대구 경북 도농 상생 직매장은 대구 상격종합시장 내 노후 건물 960를 리모델링해 농수축산물 상설 판매장 66개 점포, 커뮤니티 센터와 대농특산물 홍보관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춰 3년 준비 끝에 개장했습니다. 향후 참여 농가를 350농가까지 늘려 다양한 농산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직매장의 장점은 농산물 일일 유통으로 언제나 신선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농업인이 직접 가격을 정해 저렴하고 경북도가 보증해 믿을 수 있으며 이동거리를 줄여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낮춰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도농상생 직매장 개설을 계기로 시도민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농가들은 유통단계를 줄여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